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강의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해와 치료 전망 세 번째 편이에요. 앞에 1, 2편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바쁘신 분은 이거 먼저 보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6편까지 계속 완결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야지 이해가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세 번째 편, 인데요. 제목은, 아스퍼거 증후군과 ADHD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앞에 1편이 자가진단 편이고 2편이 자폐증과 아스퍼거의 차이라면 오늘 주제는 ADHD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ADHD로 오진되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치료로 방치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 ADHD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갖다 편을 만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ADHD나 이 집중력 장애하고 불안 장애를 공유한다라는 것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 때문에 실은 그 아스퍼거 증후군도 ADHD로 오인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증세를 갖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 되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중력 장애와 불안 장애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 자체가 좋아지면 나중에는 이런 집중력 장애 치료로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ADHD하고는 기본적으로 방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이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의 공통 증세, 요거 설명하시는 게 지금 집중력 장애하고 우울 장애 요런 걸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이 미성숙되고 변연계가 또 미성숙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MRI 통해서 확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아스퍼거나 자폐에서는 이런 MRI상의 연구가 좀 약하긴 한데, 근거가. 하지만 그 증세를 보면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 역시 전두엽이 미성숙하고 변연계 불안정을 갖다 공통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뇌 조직의 미성숙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집중력 장애하고 우울 장애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ADHD 증세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앞에 부분은 이제 그런 이론적이거나 의학적인 내용이라면 임상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ADHD 중증은 아스퍼거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임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ADHD라고 이야기해서 ADHD를 치료하고 싶어서 저한테까지 오는 사람들 중에 순수한 ADHD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스퍼거 경향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오는 경우는 되게 경증이 아니라 중증들이 오는 거니까 ADHD 중증은 아스퍼거 경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작컨대 ADHD 약, 지금 메틸페니베이트인데 이 약에 대략 한 70%한테 효과를 내고 30%는 효과를 못 낸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없는, 양약을 먹었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는 ADHD는 거의 대부분이 아스퍼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틸페니데이트가 각성장애, ADHD를 만드는 각성장애를 갖다 해결은 하는데 아스퍼거의 원인이 되는 감각장애는 해결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퍼거에 만들어지는 산만한 증세는 이 ADHD의 원인이 되는 각성장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감각장애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성장애가 해결이 된다 해도 감각장애가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알수 없는 이상한 패턴의 산만함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약을 먹는데 반응이 없는 ADHD다. 그러면은 이거 아스퍼거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될 거는 중증 ADHD 중에 이런 거 있죠. 나이를 먹어도 개선되지 않는 ADHD. 이것도 아스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연구에 의하면 ADHD 과잉 행동은 성장 과정이 줄어듭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정서가 점점 덜해져요. ADHD 증세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두엽이 미성숙되어 있는 게 원인인데 이 전두엽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 성장을 해요. 정상인보다 2, 3년 정도 늦지만은 정상 성장을 하면서 정상적인 두께들을 또 회복해 가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과잉 행동 경향과 산만한 경향들은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건 확실히 확 줄어가요. 그런데 이 전두엽 미성숙만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아스퍼거는 산만한 게 감각장애는 저기 밑에 뇌관 부위의 이상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 개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장애가 원인이 된 거는 자연 교정되지는 않아요. 오타네요. 자연이 아니라 자연 교정되지는 않아요. 이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증의 ADHD는 거의 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동반한다. 여러분들이 ADHD 증세인데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이러면 ADHD만이 아니라 아스퍼거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양력까지 먹었는데도 반응이 잘 안 나와? 이것도 아스퍼거 영향이 있다고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결합된 경우가 많다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ADHD가 동반된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그 지금 자료에서 써놓지 않았는데 통계마다 차이가 많아요. 뭐 아스퍼거나 자폐 애들 중에 적게 보는 데는 30-40%에서 많게 보는 데는 80% 정도가 ADHD 증세하고 결합이 돼 있다. 같이 나타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경증의 아스퍼거 증후군인 경우에는 거의 ADHD 증세를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증 자폐일 때는 이게 산만함인지 심각한 감각 추구인지 봤을 때 감각 추구의 형태로의 행동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적인 이상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분류가 잘 안 되는 거죠. ADHD적으로 분류를 안 할 뿐이에요. 아스퍼거로 가게 되면 감각장애가 있긴 있지만 되게 와악하기 때문에 외견상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산만한 행동 양식으로만 보입니다. 산만한 행동 양식. 애가 뭔지 모르지만 집중을 잘 못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관찰한 분은 아스퍼거 증후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ADHD 증세를 동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그 분류를 갖다가 길보라는 사람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안내라는 책에서 세 가지로 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분류로 그룹을 나눴는데 왜 이거는 이제 무슨 신경학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난 건 아니고 외견상 보여주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표현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무관심하고 초연한 그룹, 두 번째는 활동적이며 엉뚱한 그룹, 세 번째는 수동적 그룹. 이 세 가지 그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관심하고 초연한 그룹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자기가 사회성 자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이게 겉에서 보면 아주 싸늘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하루 종일 실은 멍하고 지낸다고 해요. 이게 이분의 정리에 의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아스퍼거 경향으로서 쪽을 상당히 냉정해 보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과잉 행동은 적지만 자세히 보면 멍하고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떠다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조용한 ADHD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이제 특이사항이 책을 보고 있지만 책장이 안 넘어가고 진도가 안 나가는 이런 애들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활동적이며 엉뚱한 그룹이라는 거는 그 아스퍼거 경향하고 그 이 외형적인 성격이 결합해서 나타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오버하는 형식이 돼요. 쟤 되게 오버한다. 되게 오버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힘들다.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게 되니까 상대방이 저희로 피하게 되죠.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친화적이라 상대방이 피하게 된다. 이런 애들은 행동 양식 자체가도 과잉 행동 양식을 동반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중증 ADHD로 오인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외부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수동적인 그룹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 맞춰내면서 산다. 이런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지만 지능이 막 좋으니까 대체로 상대방한테 맞춰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진심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상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예? 맞추지만 이 내부 경향은 무관심하고 초연한 그룹하고 근본적 차이가 없어요. 예? 그냥 혼자서 있을 때는 멍 때리고 있으면서 계속 산만한 생각들이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발견이 늦는데 이거 역시도 집중력이 있지 못하죠. 과잉행동이 동반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주의 집중력을 유지 못한다는 특징은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상당수가 과잉행동이나 산만한 행동까지도 동반한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중증 ADHD 같은 경우는 아스퍼거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ADHD 계열과 동반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나타나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감각장애 이상 유무가 결정적인 차이다. 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나타나는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경우는 뇌관 조직의 손상에 의해서 감각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촉감이 느껴지는 이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상 행동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로 산만한 행동이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로 집중을 유지 못하고 과잉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물론 아스퍼거 증후군도 ADHD하고 비슷하게 전두엽의 미성숙이나 변형기 이상이 있어서 어린 행동을 한다든지 감정의 불안정들이 있는 건 맞지만은 더 근본에는 이 감각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감각장애가 있습니다. 예? 감각이 출력, 몰입장애, 자폐하고 거의 같은 양식으로 있어요. 강도만 약할 뿐이지. 근데 ADHD는 감각처리장애가 거의 없거나 있으면 매우 약하게 있어요. 예? 매우 약하게. 좀 센시티브한 감각 상태에 있다든지 몰입 어떤 거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 게임이나 이런 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하지만 이거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비하면 굉장히 세바라피 수준으로 약한 거예요. 이 감각 장애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감각 장애가 심각한 뇌신경 질환은 이걸 해결해내지 않으면 집중력이니 뭐 이런 거 해결을 못해요. 우울감이나 이런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감각 처리 장애 치료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이가 보이고 들리고 해서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감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예요. 이 감각 상태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산만하게 줄어드는 듯이 보이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각 처리 장애를 갖다 개선시켰는데도 아이가 집중력을 유지 못한다. 그때 전두엽의 이상하고 연관된 ADHD 문제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감각 처리 장애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ADHD 치료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양약 그거는 아주 검증된 ADHD 약이에요. 먹으면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즉각적으로. 근데 그걸 먹어도 애가 산만한 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는. 근데 다른 치료, ADHD 치료, 뭐 심리 치료한다, 무슨 뭐 뉴로 피드백을 한다, 뭐 무슨 밸런스가 어쩌다. 그 감각,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야.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는 거거든. 자,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 눈맞춤이나 감정적인 안정감 치료가 먼저고 집중력 개선은 나중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폐 치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히나 마지막 치료 끝은 ADHD 치료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기 이제 4단계 정도까지 있고 그 안에 그레이드가 나누면 총 한 20가지 한약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얘기인데 4단계 마지막 치료약이 ADHD 치료약이에요. 제가 그 다른 거에서 아이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집중력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처방이라고 해서 강의에서도 이제 이야기해 드린 게 있는데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경우 집중력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ADHD 치료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감각치료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경우. 한약으로 치면 2단계, 3단계 약. 감각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뭔가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 타인과 공감을 쉽게 나누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러면 산만함이나 집중력이 개선이 됩니다, 이런 애들. 자, 요거 중요해요.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ADHD 성향으로 오인된 아스퍼거 증후군의 대다수가 앉아서 뉴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뉴로 피드백으로 자폐를 치료한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뉴로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대뇌 피질의 그 전기적 반응들을 갖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감각장애는 저 뇌가 저 깊숙한 부분이에요. 뇌파에서 체크 자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뉴로 피드백으로 다룰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자폐 치료에 뉴로 피드백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거도 없고요. 근거도 있다고 우기지만 아주 취약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나중에 한번 체계적으로 논문 리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폐가 아니라도 뉴로 피드백으로 아스퍼거를 치료한다? 야, 이거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감각장애는 개선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감각이 멀쩡해졌어? 이미 아스퍼거를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때 집중력 부족만 문제가 될 때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뉴로 피드백이. 근데, 이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스퍼거적인 패턴이 있는 아이들, 반응 못 하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뉴로 피드백으로 사회성 개선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뇌 기능이 좋아지면 사회성도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하면서 이 아스퍼거라는 진단이 붙은 애들한테 뉴로 피드백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반대하고 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면 중증 ADHD라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되고, 아스퍼거 증후군인 경우 산만함이 있다면 그걸 뉴로 피드백으로 해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애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애로 되는 경우들도 보이지만 집중력 개선은 안 돼요. 산만함 개선 잘 안 돼요. 그거.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의 순서는 감각장애를 먼저 개선시킨다. 그 위에 점차 집중력 개선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